커피 추출 프로세스 중 하나인 린싱. 여기에서 추출이란 분쇄된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리가 원하는 커피 향미를 분리해 얻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린싱이란 그 커피 추출 과정에서 린싱, 씻다라는 단어의 뜻처럼 커피 추출 전 종이 필터를 통상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씻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커피 추출에서 린싱의 목적은 첫째, 뜨거운 물로 드리퍼를 예열하면서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밀착시키고, 둘째, 종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펄프 향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리퍼만 따로 예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사용해 린싱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g 분쇄 커피에 물 300ml를 사용해 커피를 추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린싱을 하려고 여기에 100ml의 뜨거운 물을 추가 사용한다면 총 400ml의 뜨거운 물이 필요하고, 이것은 30% 이상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5번,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냐?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과거의 클래식 핸드 드립 커피 추출에서는 종이 필터를 뜨거운 물로 씻어내는 린싱 과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추출이 시작되기 전 단계인 사전 적심, 뜸들이기에서조차 종이 필터에 물이 가 닿지 않도록 커피 배드에 물을 얹어 주듯 살짝 물을 부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거야 옛날 이야기지. 네, 지금은 추출 전 종이 필터를 뜨거운 물로 씻어내는 린싱이 보편화돼 있고, 추출 과정에서는 푸어 오버라고 할 정도로 거침없이 물을 부어줍니다. 앞에 두 사례에서 보듯 굳이 뜨거운 물을 한 번 더 사용해 린싱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 프로세스인 린싱,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깔끔하게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커피 추출 전 린싱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커피 추출 전 린싱을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 역시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니, 이건 무슨 멍멍이랑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야? 먼저 우리가 린싱을 하는 이유, 이건 앞서 이야기한 린싱의 목적과 같습니다. 커피 추출에서 린싱의 목적은 첫째, 뜨거운 물로 드리퍼를 예열하면서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밀착시키고, 둘째, 종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펄프 향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잠깐, 종이 필터에서 펄프 맛이 난다고? 네, 종이 필터에서 나는 펄프 향미를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하나의 용기에 물을 붓고 종이 필터를 담가 놓았다가 3분 후 그 종이 필터를 빼냅니다. 종이 필터를 담가 놓았던 물과 종이 필터를 넣지 않은 물의 맛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종이 필터를 담가 놓은 물에서 펄프 향미, 종이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필터에는 종이 맛을 유발하는 리그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인 이 리그닌은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출 전 린싱으로 종이 맛을 유발하는 리그닌 성분을 제거하고 드리퍼도 예열하는 것이니, 이거야말로 오히려 일석이조. 린싱을 비효율적인 추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실제 커피를 추출하는 상황과 3분 동안 주구장창 종이 필터를 물에 담가 놓는 것은 결코 그 조건이 같을 수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 필터, 특히 흰색 종이 필터는 안전한 표백 처리로 리그닌 성분이 상당수 제거된 상태입니다. 굿, 커피는 역시 종이 맛이지. 입맛 따라 기호 따라 약간의 리그닌 성분이 들어간 커피가 더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 상지와 가공 방법, 추출 시 사용하는 물의 성분과 물 온도, 분쇄도의 크기까지 미세하게 조정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추출 과정에서 약간의 펄프 향미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린싱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종이 필터를 린싱하지 않는 이유는 린싱 전후 종이 필터의 상태 변화 때문입니다. 추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종이 필터의 공급 변화. 린싱을 하면 종이 필터의 상태가 달라진다고? 이것은 린싱 전후 달라진 종이 필터의 상태입니다. 종이 필터 입자 사이의 틈인 공극의 변화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추출 전 린싱으로 미리 물에 적셔진 종이 필터는 추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공극 사이즈가 줄어든 데다가 들쑥날쑥 공극 사이즈의 일정성도 더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건 마치 홀이 작아진 에스프레소의 바스켓과 같습니다. 공극의 크기가 줄어든 종이 필터는 추출 흐름을 더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린싱을 하면 종이 필터의 공극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공극 크기가 줄어든 종이 필터는 커피 추출 과정에서 투수율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린싱으로 물이 적셔진 종이 필터는 이미 부분적 침지와 같은 효과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출 과정에서의 확산 효율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종이 필터를 뜨거운 물로 씻어낼까 말까를 이야기하는데 왜 투수율의 확산 효율까지 챙기는 건지. 분쇄된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이 단순한 추출 과정 안에는 유체역학, 지구과학개론 같은 온갖 복잡 미묘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쉬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농도 기울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농도가 다른 경우 물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추진력을 농도 기울기라고 합니다.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농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 확산이 일어나는 추진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미 린싱으로 물에 젖어버린 종이 필터는 커피와 필터 간의 농도 차이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커피 추출 과정에서 물질의 이동 추진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린싱으로 필터의 공극 사이즈가 줄어들고 농도 기울기가 달라지고 그러니 종이 필터를 뜨거운 물로 미리 씻어내는 린싱을 하고 나서 커피를 추출한다면 추출 흐름은 좀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린싱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 린싱은 커피 추출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필터에서 나올 부정적인 향미를 제거하겠다면 린싱을 하고 추출에서 투수율과 확산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린싱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띵커피는 카페에서 약배전 커피를 추출할 때는 린싱을 하고 강배전 커피를 추출할 때는 린싱이라는 프로세스를 생략합니다. 약배전 커피에서는 린싱으로 종이 필터의 부정적인 향미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배전 커피에서는 린싱을 하지 않고 최대한 투수율과 확산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 짧은 시간 내 깔끔하게 강렬한 향미를 이끌어냅니다. 표백 처리가 된 흰색 종이 필터보다 표백을 하지 않은 갈색 종이 필터가 필터 사이의 입자 틈, 공극이 더 일정합니다. 왜냐고요? 표백을 안 했으니까. 표백 처리를 한다는 건 한 번 더 가공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극이 더 들쑥날쑥해지죠. 무조건 커피 추출해서 투수율을 높이고 싶다면 갈색 종이 필터를 인식하지 않은 채 사용해보세요.